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전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째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넷째 주,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이 땅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기다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다. 자, 구약에서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구약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 모든 심판이 다 아주 완전하게 끝나는, 그리고 성도는 하늘나라,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세상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병자가 그 중에 제일 병이 뭐 가장 심한 그러한 병에 걸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장 오래된 그러한 이 병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노심초사, 그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 자, 누군가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어떻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이 날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다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성탄의 온전한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이 뭐 그냥 이게 지나가는 뭐 이 뭐의 행사, 1년에 그저 한 번 꼭 치러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 이 성탄에 기다리는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글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거기다가 줄로 이렇게 표를 하시고,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61장 1절로 3절에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자,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18절로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을 이 전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게 임하셨고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자, 여기 내라는 말, 나라는 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죠?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제 거짓이 없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앞으로 장차 이 나라는 뭐예요? 자, 이제 장망성같이 장차 망할 그러한 온 세상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게 뭐냐?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게 인생이 참 이게 고뇌입니다. 참 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마음에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한두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다 이 안에는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다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고민과 갈증, 더 그러한 아픔, 상처, 질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네, 누구든지 다 상처가 있는 시대, 아픔이 있어요. 정말 말 못할, 누구에게도 뭐예요? 그 얘기를 하지 못할 그러한 이 고민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메시아로 찾아와 주신다. 그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신다.
그들을 모여 깨끗이 다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1993년 8월 9일이었습니다. 31살 된 소피아 화이트라는 여자가 로스앤젤레스 그 남가주 대학교 대학병원 소속의 보육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 여인이 손에 38구경 권총을 들고 엘리자베스 스테튼이라는 간호사를 찾습니다. 자, 소피아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이 자신을 떠났다. 자,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엘리자베스를 발견한 소피아는 여섯 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중 한 방은 팔목에 그리고 다른 한 방은 배에 맞았어요. 총을 맞은 엘리자베스가 피를 흘리면서 응급실로 도망을 갑니다. 그녀를 쫓아서 이 소피아 역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이들을 말릴 수 없는 초긴장의 상황이 되었어요. 흥분된 모습으로 총을 들고 서 있던 소피아에게 조앤 블랙이라는 한 간호사가 과감하게 걸어갑니다. 조앤은 조용히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조앤은 당시 가장 떨고 있던 소피아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어요. 자, 그런 속삭임 속에 이 총을 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그 권총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앤이 이처럼 회고를 합니다. 나는 한 병든 사람을 보았고 그녀를 꼭 돌보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뭡니까? 조앤이란 이 여인이 한 그러한 병자를 보면서 치료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 그 병자를 어떻게 해드든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어떻게 오셔서 돌보셨어요? 자,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이 뭡니까? 희망을 쏟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상처에서 깨끗이 치유받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니시면서 자, 모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그렇죠? 자,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병마와 씨름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치료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자,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예수님을 살려주신 분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으로 향하던 영혼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가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자,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다는 또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안에서 생명이 움틀움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혼, 관절, 골수를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말씀을 늘 읽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도디 오스틴이라는 여사가 암에서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자,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치유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제가 치유되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 도리 여사가 뭡니까? 암 가운데 큰 뭡니까? 그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기를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 자,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어떠한 약보다도 더 뭡니까? 아주 이 치료가 확실한, 아주 우리를 가장 완전한 치료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자, 여러분, 성경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세상이 아무리 뭐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 말씀은 죽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그렇죠? 어떤 각색 질병자들, 불치의 병,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자, 그 사람이 27살 되었을 때에 이 신경 쇠약증에 걸렸어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정신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자 겁이 났어요. 자, 그래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 이 마음 안에 큰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호흡을 하듯 약을 먹듯 그 말씀을 복창하고 또 그것을 외우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외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참 반복해서 말씀을 늘 그렇게 외우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요 서서히 병이 고침을 받더니 완전히 깨끗이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가 말씀을 읽고 변화를 받아서요,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 정신병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늪에 빠졌던 그러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차후의 날선 어떠한 검과도 예리한 거예요. 우리의 혼, 관절, 골수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쪼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뭡니까? 포로가 됐어요. 우리는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더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무슨, 뭐, 언제 종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자,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늘 마귀, 그렇죠? 자, 이 사단은 우리 주위에서 맴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다 동감을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점 더 뭡니까?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자, 이 바이든이 되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모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낙태, 동성연애, 뭐 온갖, 이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앞으로 사단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사단의 시대가 된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제 봐라. 이게 아주 내가 성경 말씀 그거 다 이제 어떻게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어떤 아주 참 그 뭡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 그 현대의 그런 분이 그런 환상을 봤대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 멕시코 저쪽으로 이 뭡니까? 담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쪽 미국 쪽으로는 천사들이 저 멕시코 쪽 그쪽은 뭡니까? 그쪽을 향해서 아주 그냥 서로 대적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요 사단 마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냥 일로 들어오고 넘어뜨리려고 자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환상을 보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우리가 환상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대가 될까요? 아니죠. 당연합니다. 마귀가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신이나 이 사기도 죽여버려라. 네. 또 그냥 뭐 동성연애자들 해서 그냥 뭐 그냥 아, 내 세상이다. 자, 이 모든 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워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갇힌 자가 누구가 갇힌 자입니까? 마귀에게 갇혔어요. 죄에게 갇혔어요. 자, 이 죄, 이런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자,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뭐 상처받은 것이 낫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그 향기가 풍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자, 그런 말씀. 또 뭡니까? 슬픔 가운데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뭐예요? 우리가 근심, 슬픔,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런데요, 근심을 가시게 하시는 그러한 일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오니 찬송이 넘치는.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근심 덩어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산산첩첩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찬양이 그냥 흘러 넘치는 삶을 산다. 또 뭡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뭡니까? 그런 죽음의 늪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 이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의 문제, 내 소소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자,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안전케 해주시는 상처를 싸매시고요. 갇힌 자, 또 포로된 자를 또 자유케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고대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제약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